오늘은 하나님이 내리신다는 재앙, 재앙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 재앙을 잘못 이해하면 뭐 하나님은 철저히 조건적인 하나님이죠. 재앙치고 맨 처음 생기는 재앙. 는 뭐예요? 노아의 홍수예요. 홍수고 그 다음에 재앙은 소돔 고모라 재앙이고 그 다음에 이제 유명한 대규모적인 재앙은 이집트 애굽에 내리는 열 재앙. 그 아주 유명한 재앙이죠. 그것도 이제 하나님이 이집트에 애굽에 열 가지 재앙을 내리셨다라는 거예요. 그 열 가지 재앙에 못 이겨가지고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키지 않던 바로가 항복하고 그 재앙에 항복해서 결국은 백성들을 내보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하나님이 재앙을 내렸다. 왜? 말 안 들으니까. 그래서 바로가 혼쭐이 나가지고 말을 듣고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냈다. 그럼 그거는 철저히 뭐예요? 조건적 하나님이죠.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 마음속에 이런 의문들이 자꾸 떠올라야 됩니다. 떠올라가지고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이게 어떻게 무조건적 사랑인가 이런 생각도 해보시고 또 질문도 해보시고 그래야 돼요. 그래야 발전이 있어. 자, 이제 이집트에 내린 그 재앙은 첫째 그 나일 강물이 비가 된다는 이제 그런 거고 그 다음에 뭐 개구리 재앙 그렇죠. 갑자기 개구리들이 막 온 그냥 많아져가지고 그 다음에 뭐 파리 재앙 그 다음에 뭐 우박이 내린다 뭐 소들이 막 죽는다. 메뚜기 재앙이다. 이런 재앙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 여러분이 이제 아시다시피 하나님은 무엇을 조절하시는 분이에요? 유전자를 조절하시는 분이에요. 그렇죠? 생명으로 유전자를 조절해서 한 생명체가 가장 이상적으로 작동해서 아주 건강하고 그리고 행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지시켜주는 일을 하나님이 하고 있고 그거는 한 개체 안에서도 그렇고 또는 뭐요? 이 온 지구 전체에 무엇을 조절하고 계세요? 생태계의 균형을 조절하고 계세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이, 그, 기후 조절이나 뭐 이런, 기후 조절도요, 이 생태계 조절하고 굉장히 깊은 관계가 있어요. 왜? 기후 온도에 따라서 암컷, 수컷 비율도 달라지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하나님이 다 조절해야 이제 이 생태계가 올바른 균형을 잡아가지고 갈 수 있습니다. 자, 이걸 한번 봅시다. 보시면
과학자들이 뭐를 발견했나, 뭐 이런 종류는 많죠. 뭘 발견했냐면, 물고기들이 바다 속에서 성이 바뀐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자, 이제 Science News라는 미국에서 발간되는 그 매주마다 나옵니다. 매주마다 세계 각처에서 과학자들이 연구를 해서 놀라운 발견이 있으면 이제 아주 논문 전체를 쓰는 게 아니라 탁탁 그 요약해 가지고 이제 발생. 그게 표지에 등장해서 표지에 등장한다는 거는 놀라운 발견이라는 뜻입니다. 그렇죠? 자, 여기 뭐라 그랬습니까? Changing sex. 성이 변한다. 이 말이에요. 이 경우에는 암컷이 수컷으로 변하더라고요. 성을 결정하는 유전자가 있어요. 성결정 유전자. 우리 사람에도 성결정 유전자가 있어. 자, 섹스 성이 변한다. 어디에서? 안에서. 뭐 안에서? Mid ocean. 큰 바다 한가운데에서 물고기들의 성이 변한다는 사실이 밝혀진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이제 이 열대어의 한 종류입니다. 이게 별로 큰 거 아니에요. 뭐 필리핀 뭐 이런 데 가면 이거 많아요. 근데 얘는 수컷입니다. 암컷은 좀 밋밋하고 수컷은 이런 무늬가 있어요. 그런데 이 수컷은 한 마리가 대개 암컷을 12마리 내지 20마리를 거느리고 댕겨요. 참 위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한 사람 가지고도 힘든데, 그렇죠? 12마리, 20마리. 참 대단한 실력자야, 그렇죠? 자, 그리고 댕겼는데, 그 과학자들이 그 수컷을 탁 떠가지고 제거해버리면, 나머지 12마리의 암컷 중에 한 마리가 수컷으로 변했더라. 네. 그 변하는 시간이 72시간. 참 놀랍지 않아요? 네. 그러면, 사실 그 여자의 몸 안에도 남성 호르몬을 생산하는 유전자가 있고, 남자의 몸에도 여성 호르몬을 생산하는 유전자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여성과 남성 호르몬을 생산하는 유전자의 조절을 어떻게 하나에 따라서 이 여자들도 꼭 남자 같은 여자들 있잖아요. 그런 여자들 보면 이렇게 피부에 뭐예요? 털도 많고, 성질도 골골하고, 그리고 운동도 잘하고, 그런 여성이 있을 수 있고, 남자들도 보면 막 이렇게 털이 막 많고, 가슴에도 막 털이 있고, 그런 사람들은, 둘이 많은 사람들을 치고 뭐 얌전하고 그런 사람 별로 없어요. 그런 사람들 이제 남성 호르몬이 많이 나오니까 골골하고 그렇죠. 그런데 이제 남자들 중에도 여성 호르몬이 좀 더 많이 나오는 사람은
좀 여성적인 남성이 있고, 그렇죠. 그래서, 그 유전자의 조절에 따라서 다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어떤 성격을 가지고 어떤 유형의 인간이 될 것인가 하는 것은 그 내가 결정할 수 없는 거잖아요. 유전자를 결정하는 이 영적 에너지에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자, 여기 보면, 식물에도 지능이 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식물이 지능이 있을까? 식물은 지능이 있을 수가 없어요. 지능이 있으려면 뭐가 있어야 돼? 이 뇌가 있어야 돼요. 식물에 무슨 뇌가 있어요? 그래서, 그러나, 어떤 학자들은 식물에 지능이 있다고 뭐 확실하게 얘기를 하고 그 식물을 영어로 plant라고 하죠. plant. 그리고 지능은 intelligence. 그래서 plant intelligence라는 책도 나와 있고 그래요. 이게 중앙일보에서 그 식물지능이라는 책을 요약해서 신문에다 크게 낸 겁니다. 근데 그 보면 예를 들어서 여기 나무 잎사귀야. 그 식물이지. 여기에 이제 애벌레가 붙어 가지고 이 애벌레가 잎사귀를 갉아먹고 살아요. 갉아먹고 나중에 이제 때가 되면 뭐가 돼? 네? 번데기가 되고 꼬치를 만들고 그 속에 번데기로서 있다가 이제 때가 되면 구멍을 뚫고 나와가지고 나비가 되는 이 놀라운 변신의 과정. 그렇죠. 근데 이렇게 이제 잎사귀를 갉아먹으면 잎사귀가 무슨 지능이 있겠소? 그렇죠? 잎사귀는 그냥 세포밖에 없는데. 그래서 이제 그 어떻게 하냐면, 이제 잎사귀가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 잎사귀가 다 세포 아니에요. 세포들이 뭐 수억 개가 모여서 잎사귀를 만들겠죠. 그 수억 개 세포 속에 유전자들이 있어. 그 유전자들 중에 소화 억제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가 그게 다 켜지는 거예요. 켜져서 소화 억제 물질을 생산하면 이 애벌레가 결국 소화가 안 되는 거야. 잎사귀를 갉아먹었는데. 그리고 배탈이 나. 아고 배야. 하고, 이렇게 하다가, 잎사귀에서 땅으로 어떻게 뚝 떨어져. 땅으로 떨어지면, 애벌레는 누구 밥이 되는 거요? 개미 밥이 되는 거야. 아시겠죠? 그런 방법으로, 이 식물들이 자기를 보호하는 방법이 있고, 그러니까 그러면 이 잎사귀들이 애벌레가 붙었구나, 내가 소화 억제 물질을 생산하자, 그러면 그 유전자를 키자, 그래서 하는 건 아니잖아. 식물들이 그거 할 줄 알면 여러분 암도 벌써 나았지. 그렇죠? 자, 내 T세포 유전자를 키자. 헤이야! 그럼 다 나버리지, 뭐. 그거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우리 인간도 할 줄 모르는데, 식물이 자기 실력으로 한다. 이건 말이 안 되죠. 그럼 그게 다 누가 하시는 거요? 하나님이 생명으로 하시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그러니까,
식물의 지능이 아니라 누구의 지능이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능으로 다 되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뉴 스타트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 애벌레가 여기서 갉아먹으면, 이 주변에 있는 잎사귀들이, 아! 애벌레가 저쪽 잎사귀에 붙었구나. 그래가지고, 이 잎사귀 세포 안에 있는, 이 특수한 물질, 향기가 나는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가 탁 켜져. 물론 하나님 켜주는 거죠. 켜주면 거기 무슨 향기가 나냐면은 이 말벌들이 아주 좋아하는 향기야. 그래서 말벌들이 어디서 좋은 냄새가 난다. 가보자. 해서 싹 와 보니까 뭐가 있어? 애벌레가 있어. 그래서 말벌들은 애벌레를 잡아먹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식물들이 보호가 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럼 여러분 이래 가지고 나비들도 개체수를 식물들도 개체수를 유지할 수 있다 이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보니까 그 지역에 이거 나비가 좀 더 많이 필요해.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응?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나비 개체 수가 증가할 수 있어요? 그 애벌레들이 잘 먹고 잘 살면 나비 숫자가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애벌레들을 잘 먹고 잘 살게 하려면 어떻게 할까? 식물의 유전자를 안 켜주면 되지, 하나님이. 아시겠죠? 무조건 켜지는 게 아니야. 아시겠죠? 그래서 나비 개체수가 줄어들면 식물들이 그동안 잘 자랐을 거 아니야. 식물 개체수가 증가됐을 거 아니야. 그럼 그거 너무 그러면 식물 개체 수가 너무 많다. 나비는 줄어들었다. 그럼 하나님 어떻게 하면 돼? 그렇죠. 식물의 유전자 안 켜주면 돼. 안 켜주면 나비들이 붙어가지고 마음껏 먹고 싶은 대로 뭐예요? 먹으면 나비 개체 수가 늘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식으로 해서 생태계 균형을 맞춰주시는 분이다. 이 말이에요. 네, 아시겠죠? 네. 네. 그래서 여러분, 이런 분이 하나님이니까 여러분은 걱정을 모두 벗어버려도 된다 이 말이야. 아시겠죠?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또 봅시다. 거북이 새끼들이 뭐냐면 오키나와에서 괌으로 왔어. 그 괌에 있는 작은 무인도 섬에 모래사장에 도착해가지고 오키나와에서 괌까지 올라면 이게 한 천몇백 킬로가 되는데 거기를 나침반도 없이 이 괌 근처에 있는 자그마한 무인 고도에 도착했어요. 50일 전에. 그 왜 왔냐? 알라로 왔어. 왜 여기로 왔게? 거북이들은요, 알라를 갈 때 아무데나 기분 내키는 섬으로 가는 거 아닙니다. 연어들도 알라를 갈 때 아무데나 가서 알라는 거 안 해요. 어디로 가요? 자기가 태어난 곳으로 가요. 자기가 태어난. 자기가 태어난 곳을 알겠어?
자기가 태어난 곳을 어떻게 알고 가요? 유전자 입력돼 있다고요? 저는 만주 장춘에서 태어났는데, 예? 저보고 그냥 찾아가라 그러면 갈 수 있어요? 없어요. 가려면 뭐 내비가 있어야 가. 얘들은 내비도 없어. 여러분. 여러분, 내비의 원리가 뭐예요? 내비가 길을 찾아주는 거는 아닙니다. 내비가 길 찾아주는 게 아니야. 내비는 나는 어디로 가고 싶다 주소를 치는 거예요. 그렇죠. 치면 내가 어디로 가고 싶다는 신호가 어디로 가는 거예요? 저 위성으로 가. 그럼 위성에서 오케이. 이 자동차를 이상구 자동차를 어떻게 예를 들어서 기독교 100주년 기념관으로 안내를 해야 되겠다. 그럼 이제 그래서 위성이 하는 거지 내비는 뭐예요? 위성이 지시하는 것을 그냥 보여만 주는 줄 뿐이요. 내비가 하는 게 아니야. 위성에서 다. 그럼 이 거북이의 위성은 하나님이지. 하나님이 어느 거북이는 어디서 태어난 줄 하나님이 기억하는 거지. 거북이들이 무슨 기억을 해. 아, 나는 괌 근처 거기에서. 그럴 리가 없죠. 그런데 이제 과학자들은 그게 다 연어가 기억한다고 그래요. 예. 네. 그 연어가 뭘 기억하는데, 그러면, 연어가 무슨 지형을 기억하는 것도 아니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연어가 뭘 기억하냐. 그러면 한 마리 없어가 꿈을 대다가 물냄새를 기억한다. 그 강물마다 특수한 물냄새가 또 있대네. 그 이제 연어만 알 수 있는. 그러면 그것도 말도 안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느 거북이는 어디서 태어난지를 아니까 이 거북이가 알 날 때가 되면. 그 암컷 거북이가 알 낳는 게 뭔지 알까? 예? 모르죠. 한 번도 낳아본 일도 없는데. 뭐 거북이들이 뭐 학교가 있어서 뭐 알 낳을 때는 어떻고 가르치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그러면 진짜 알 낳을 때, 알 낳을 때가 된다는 말은, 된다는 것은 누가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오키나와에서 이 섬까지 거리를 다 알고 있고 이 거북이는 어느 섬에서 태어났고 그래서 언제쯤 출발하면 언제쯤 도착하면 딱 알을 낳는 그 바로 그 시간에 여기에 도착할 수 있다. 하나님이 다 알고 하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이 이 정도로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시는 분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그런 믿음을 가져야 내 병도 낫게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아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생명 유지의 모든 것을 책임지고 있다네요. 제가 지금 무슨 얘기 하려고 그래요? 재앙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재앙. 그러니까 재앙이란 것은 하나님이 책임지지 않게 되면 일어나는 게 재앙이야. 하나님이 너무 새끼들 혼 좀 놔봐라 하고 일부러 때려 부시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애들이 그래서 이제 엄마 고비 50일 전에 와서
그러면 엄마가 왜 여기 도착해가지고, 아, 30년 전에 내가 여기가 태어났던 기억난다. 그래, 그럴까? 엄마가 보기엔 아무것도 몰라요. 그러면 이제, 그래서 모래 흙 파는 거, 한 번도 해본 일이 없어, 그죠? 근데 하나님이 탁, 이렇게 해서 하면, 모래구덩이 파서, 그래서 자꾸 뭐 꽁무니를 갖다 대고 싶고, 하니까 알이 뚝뚝뚝뚝 나와. 엄마 고비는 그게 뭔지도 모르지. 그래서 모래로 덮고, 이제, 오키나와로 돌아가. 아시겠죠? 그럼 거북이, 엄마 거북이, 오키나와가 어딘 줄 알아요? 모른다고. 이게 모든 것이 하나님이 다 조절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디에 어디쯤 해서 비를 오게 하고 이렇게 하시는데, 요즘 뭐 또 인공 강우한다 그래서 하고, 이제 이래 싸면, 이 날씨나 이런 것에 대한 그 인간이 이제 개입을 해가지고 하나님이 하는 것을 자꾸 이제 그랬으면, 그러니까 이제 태풍이 더 많아지는 거고 뭐 다 반드시 인간이 개입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 의학적으로도 인간이 개입해서 뭐 어떻게 하면 반드시 뭐 결과가 있어요 없어요. 반드시 그 부작용이 나타나게 되는 것처럼 이 자연계도 마찬가지라요. 그래서 얘들이 50일 이제 후에 태어나가지고, 여러분 보세요. 참 이게 놀라운 게, 요 새끼들이 다 어디로 가요? 산으로 가는 놈 하나도 없어. 다 바다로 가요. 바다가 어딘지 알아요? 몰라. 그래서 방향, 바다로 가는 방향을 결정해 주는 게 누구요? 그 하나님이야. 여러분. 하나님이 안 하면 이 거북이들은 사방팔방으로 흩어져야 됩니다. 그렇죠? 근데 딱 바다 쪽으로만 가는 거야. 아시겠죠? 가면, 이제 모래에서, 얘들 물에 들어서 헤엄 한번 쳐봤어? 이러고 걸어가다가, 철퍼덕하고 이제 물에 탁 들어가는 순간은 어떻게 해? 그 지가 하는 거요? 한 번도 해본 일이 없어. 이 물이 뭔지도 몰라. 그 들어가면, 이제 배가 고플 거예요, 안 고플 거예요? 고파요. 뭘 먹어야 될지 알아야 몰라. 몰라. 근데 뭘 먹어야 될지 정해져 있게 없게? 정해져 있어요. 그 누가 정한 거예요? 얘네들이 정한 거 아니라고. 하나님이 다 이 온 세상이 이렇게 돼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동물계, 자연계는 하나님이 선택권을 주지 않았습니다. 우리 인간에게 선택권을 주니까 이렇게 삐뚤어져서 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자꾸 이 자연계를 인간이 파괴하고 있는 거죠. 이제 이거 얼마 못 가? 이렇게 가다가는 안 된다는 거 우리 지금 다 알아요, 몰라요? 이렇게 가다가는 결국은 파멸이라는 거 우리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조처를 취해 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조처를 취하도록 해놨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책이 성경책이에요. 자, 그래서, 가다가 제일 먼저 먹는 음식이 해파리입니다. 그러면서,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자라갈수록 먹는 게 다 달라져요. 자꾸. 그렇게 다 프로그램이 짜져 있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 인간에게도 그런 프로그램이 짜졌는데 우리는 프로그램대로 안 가고 내가 자꾸 내 프로그램 만들려고 그랬지. 그러다가 보니까 유전자가 하나님의 조절을 떠나서 그렇죠. 잡신들의 조절로 들어가 버리고 그렇게 되는 거지. 자, 자 그러니까 재앙이라는 것은 생태계에 뭐예요? 이 자연계에 하나님의 조절이 어떻게 된 게 재앙이에요? 하나님의 조절로부터 떠나버렸을 때 재앙이에요. 자, 그럼 하나님의 조절로부터 하나님이 더 이상 조절을 안 한다. 그렇게 되면 재앙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다 보호를 하고 있으면 그것은 뭐예요? 평화야. 그것은 행복이고, 그것은 건강이고.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뭐 하시면? 손을 떼시면. 그래서 우리가 심판이라는 말을 했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뭐냐? 우린 자꾸 이 조건적 세상, 이 속세에서 하는 심판과 하나님의 심판을 자꾸 동일하게 생각해. 이 속세에서 하는 심판은 뭐예요? 그 재판 같은 거야. 그래서, 자, 너는 뭐 맨날 며칠에 뭐를 하고 이런 거 따져가지고 너는 불합격. 너는 자격 없다. 너는 뭐 지옥으로 가다든가. 너는 오케이, 넌 됐어. 천국아. 뭐, 이런 거를 심판으로 보죠. 그러니까 나는 그 결과를 알아, 몰라? 몰라. 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느냐? 그 어떻게 평가할지도 나는 몰라. 그저 나는 열심히 하나님의 율법만 뭐예요? 계명만 열심히 지켜가면 어떻게 되겠지? 이런 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이 말이야. 응? 아시겠죠? 이제,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생각하고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철저히 무선적으로 보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조건적으로 보고 살아가고. 자. 그래서, 자, 그러면 재앙이라는 것은 뭐냐? 재앙이라는 것은 결국, 그러니까 심판의 결과도 뭐예요? 네? 심판의 결과도 사망이에요. 그래서 심판받았다라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죽는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재앙. 재앙도 그 결과가 뭐예요? 사망이야. 예를 들어서, 파리 재앙이 났다. 이제 나일강물이 썩었다. 그 말은 뭐냐? 그 이제 피가 됐다는 말은 썩었다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근데 그럼 썩는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물 속에 미생물들이 많아. 그렇죠? 그 미생물들 중에 부패균도 있고. 근데 미생물, 우리의 장 안에 미생물의 그 균형을 조절하고 계신 분도 하나님이에요. 아시겠죠? 그럼 나일강 물 속에 미생물의 종류를 균형을 맞춰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에요. 미생물의 종류에 따라서 어느 미생물을 몇 프로. 그러니까 지난번에 배웠잖아요. 토질도 흙 속에 있는 뭐예요? 미생물의 그 균형에 달려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미생물들이 다 유전자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 유전자를 조절해서 미생물의 개체 수도 다 조절해서 토양의 건강 상태,
나 우리 몸의 건강 상태나 물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일강에서 손 떼면 어떻게 될까? 미생물의 균형이 엉망이 돼서 거기에 물이 썩는 거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파리들의 개체수를 조절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 파리들이 지 마음대로 개구리, 그 다음에 날씨, 이런 게 전부, 그러니까 하나님이 각 분야에서 손을 떼면은 그 손 뗀 분야에는 뭐예요? 재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재앙을 자꾸 이 조건적인 세상에서 인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형벌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렇게 되면 여러분하고 하나님 사이가 가까워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하나님이 애굽에다가 왜 그런 일을 하세요? 애굽은 그때 잘 사는 나라였어. 잘 살았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애굽이 자기 실력대로 잘 살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잘 보호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집트에서는 그 자기들을 그렇게 잘 보호해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안 믿어도, 그렇죠? 온갖 무슨 우상신을 믿어도 하나님은 어떻게 다 잘 보호해 주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저 가나안 땅으로 뭐 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맹세하신 대로 이제 해방시켜서 보내가지고 거기서 정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워가지고 온 주변 국가들에게 하나님의 그 영,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나타내 보여서 온 주변 국가들도 잡신들로부터 우상들로부터 어떻게 해방시키려고, 그래서 그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가나안 땅에 세우려고 그렇게 이제 하실 목적을 성취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래서 이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야죠. 그런데 바로가 말을 안 듣는 거야. 그렇죠? 바로가. 그러면 이제 바로에게 무엇을 가르쳐 줘야 돼요? 무엇을 알게 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너희들이 이렇게 잘 사는 것도 누구 덕분에 사는 거다? 내가 너희들 다 생태계를 보호해주고, 그래서 농사도 잘 되게 하고 가축들도 잘 크게 하고 내가 다 한 거다 그거. 그러니까 내 말 좀 들어줄래? 이제 그거를 알려주기 위해서 특단의 조처를 취해야 될 거 아닙니까? 자, 예를 들어서 비유로 한번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제가 이제 어떤 사람이 내가 앞으로 이 뉴스타트 일을 이어서 바톤을 받아서 계속해 나갈 참 유능한 인재를 찾아야 되겠다. 근데 누가 이제 추천해줘서 만나보니까
알아보니까, 만나보지는 않고 알아보니까, 아, 믿을 만한 젊은, 이제, 믿을 만한 중학생이었다. 그래서 이제, 그 집에다가 무명으로 계속 한 달에, 한 달에 1,000만 원씩을 보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 집에서 애를 잘 키우고, 교육도 잘.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 천만 원짜리 보증 수표가 꼭꼭 오는 거야. 매월 초하루가 되면. 근데, 처음에는 이건 누가 보내냐. 뭐, 아무리 해도 알 수는 없고, 그리고 뭐, 꼭꼭 기계적으로 맨날 오니까, 뭐, 한 1년 후에는 뭐예요? 이제 누가 보내는지 궁금하지도 않고, 하여튼 오니까, 그래서 그 1,000만 원 가지고 잘 사는 거야. 그 가족이. 근데, 근데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좋은 대학도 가고, 그래가지고 이제 이상구 박사는, 대학 갈 때는, 내가, 이제 나타나서, 이제, 그러면 대학 가려면 의과대학을 가라.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왜 내가, 이때까지, 너를 매월 1,000만 원씩, 보내주던 사람이다. 그러면 내 말 잘 듣겠어, 안 듣겠어? 좋지.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아, 이 자식이, 이 가족이, 무슨, 호랑교, 뭐, 이런 데 빠져버렸어. 이래가지고, 뉴 스타트가 돼, 안 돼? 안 돼. 야, 이 큰일 났거든. 그래서 이제, 그, 가까운 사람 보내가지고, 호랑교 그런 데 빠지면 안 된다. 아무리 설득을 해도 안 듣는 거야. 그래서, 이제, 최후의 수단으로, 지금, 거기에서 건져내야죠. 그렇죠. 그 거짓에서 건져내기 위하여. 아무래도 안 들으니까, 이상구 박사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이 집에다가 매월 1,000만 원씩 도와줬다. 그런데, 그분이 도와준 거다. 근데 그분이, 호랑교에서 뭐예요? 나오도록, 나왔으면 하고, 지금 기대하고 있다. 그랬더니, 안 믿는 거야. 이상구 박사는 누군데? 뭐, 알아보고 보니까. 뭐, 그 사람이 진짜 돈을 1,000만 원씩 보낸지 안 보낸지 알아, 몰라? 몰라. 그러면, 이상구 박사가 매월 1,000만 원씩 보내던 사람이라는 것을 어떤 방법으로 알려줄 수 있어요? 그러면 다음 달부터 뭐예요? 안 보낸다 그러면 알 거 아니에요. 돈 안 오면, 와, 이상구 박사가 맞구나. 근데 이상구 박사는 자비로운 분이라, 완전히 안 보내지는 뭐예요? 않고,
다음 달에는, 다음 달에는 900만 원만 보낸다. 그러니까 100만 원 안 보낸다. 그게 열재앙이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예.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한 분야를 따가지고, 왜? 왕창 하나님이 손 떼버리면 애굽은 뭐요? 망해버려. 그러니까 망하지 않도록 하려고? 그렇죠. 처음에는 강물. 그 다음에는, 메뚜기, 뭐, 파리, 이러면서 점점, 그러니까 바로는 그래도 믿어합니다. 그래야지 항복합니다. 이제 바로가. 와, 그 정말 하나님 맞네. 하나님의 손 떼니까 우리가 정말 힘드네. 그러니까 고생을 시키려고 한 게 아니라 그 재앙의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이때까지 잘 살도록 해준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고 이제 나를 뭐요? 내 품에 들어와서 그러면 얼마나 좋겠냐? 그래서 이제 바로에게 알려줄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그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그 바로를 죽이려고 한 것도 아니고. 그런데 바로는 끝까지 어떻게 해요? 그래서 이제 열 번째 재앙 맨 끝에 가면 드디어 하나님이 내가 너희들의 생명을 주관하고 있는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이제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손을 떼버리면 너희들의 뭐예요? 장자들은 다 죽을 것이다.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애굽 백성 다 죽여버리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장자들이 탁 죽으니까 그제서야 바로가 뭐예요? 와, 이거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살아있게 하는 분 맞네. 이래가지고 가라는 거죠, 이제. 예. 네. 아시겠죠? 가라 켜놓고 또 어떻게 하는 거예요? 또 깜빡 잊어버려. 그래가지고 이제 다 죽이겠다고 이제 군대를 끌고 어떻게 해? 홍해까지 오는 거야. 그때 이제 하나님이 이제 이 최후의 기회야. 바로가 하나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는 최후의 기회가 뭐냐. 그래서 이제 모세가 어떻게 해요? 홍해, 하나님 모세에게 그 능력을 줘서 물을 탁 가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예요? 와, 하나님이 무엇을 가르고 지구를 창조하신 분이요? 물을 가르고 윗물과 아랫물로 갈라서 궁창을 내시고 그 한가운데 궁창에 땅을 창조하신 분이라는 그 옛날 창세기에 나오는 그것을 그 백성들 눈앞에 보여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 우리 하나님은 과연 뭐요? 물을 가르시는 하나님이구나. 그래서 그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우리 하나님은 위대하신 여호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홍해를 건너가고 있을 때 바로가 도착한 거예요. 왕이. 우와! 막 놀랐거든요. 그 바로도 알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하나님을 여호와라는 하나님을 믿고 있다. 물을 갈랐대. 물 갈라져 있어 안 갈라져 있어. 네. 그럴 때 바로는 드디어 그리고 바로의 아들까지도 죽었거든 사실. 그때 바로는 어떻게 해야 돼? 그 이제 성령은 바로에게 속삭이는 겁니다. 바로야, 내가 너의 하나님이야. 바로는 그 당시에
하나님이 뭐라고 하나님 뭐가 하나님이라고 믿고 있었어? 태양, 태양신. 그래서 자기는 뭐래? 태양신의 아들이라고 써. 무슨 태양신의 아들 뭐야? 근데 그 당시 그 애굽의 왕들은 자기를 그렇게 태양신의 아들이라고 믿었어. 근데 그것도 미친 놈이지, 그렇죠? 그 이제 그게 악령이 든, 그렇죠? 신이 들린 거지, 악령이 들린 거지. 그래서 하나님이 바로야, 너는 신이 아니야. 너는 신의 아들도 아니야. 너는 사람이야. 내가 너를 이때까지 잘 살도록 해줬어. 그러니까 이제는 나를 좀 인정해다오. 내가 너의 하나님이라고. 내가 너를 만들었고 너를 보호했고 그런 하나님이라고 좀 믿어봐. 그래서 바로의 마음이 흔들리긴 흔들렸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사단은 바로에게 뭐라고 말하겠어요? 야, 이게 물을 가른 게 어딨어? 이런 것은 특별한 기상현상에 불과하지. 뭐라는 하나님이 물을 가르고 뭐. 그거는 바로의 선택이야, 이제. 그렇죠? 두 다른 영, 성령과 악령이 바로에게 선택권을. 그 바로는 어떻게 했어요? 이거는 하나님이 물을 가른 게 뭐요? 아니고 우연히 일어난 자연현상, 기상현상에 불과해. 진격! 그랬단 말이야. 그 진격하는 순간 바로는 누구를 거부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인정 안 해. 그러니까 하나님이 물을 갈라놓고 있다는 걸 인정 안 해. 그럼 하나님 어떻게 해야 돼? 거부하는 거야. 이스라엘 백성은 와,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물을 갈라주시. 그 믿음으로 건너가. 바로는 믿기를 어떻게? 거부하는 거야. 그럼 어떻게 돼야 돼요? 바로의 선택대로 하나님이 해줄 수밖에 없잖아. 바로는 하나님하고 물 갈라진다고 상관이 뭐예요? 없다. 그럼 하나님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선택을 존중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할 수밖에 없어? 하나님은 눈물을 머금으시고 바로의 선택대로 물을 가르시던 그 하나님의 능력을 거두실 수밖에 없죠.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도 안 믿으니까 그 물이 마야 어디야? 영적 에너지는 물리적 에너지를 지배한다. 그게 중력이에요, 중력. 하나님이 중력을 탁 맡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 능력을 영적 에너지를 거두니까 바로가 죽는 겁니다. 자, 그런데 바로가, 보세요. 우리 사모님. 예, 바로가 이제 물에 빠졌어. 그렇죠? 막 하는 순간, 바로가 뭘 알게 된 거예요? 야,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 맞구나. 그러면 바로가 죽는데 시간이 좀 걸릴 거 아니에요. 그동안이 심판의 순간이. 바로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죽었을까?
그거는 우리는 아무도 뭐요? 모른다 이거야. 아시겠죠? 바로가 만약 내가 하나님이 인부를 가르치는 분이 맞구나. 라고 그때 하나님 제가 잘못 선택했구만요. 그러면 저는 그 바로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시겠죠? 하나님은 끝까지 기회를 주시니까. 아시죠? 자, 그래서 지난번에 물어보신 그 목사님.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은 시간을 지배하시는 분이에요. 이 시간도 이 물리학자들의 그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원리에 의하면 시간이나 거리, 공간 이런 것은 절대적이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절대적이죠. 한 시간은 한 시간이야. 뭐 우리가 시간을 늘릴 수도 없고 줄일 수도 없고 우리가 공간을 늘릴 수도 없고 줄일 수도 없지만은 그러나 이 시간과 공간은 절대적인 것이 뭐예요? 아니다라는 것은 다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주 로켓을 개발해가지고 놀라운 그래서 지금 지금 우리가 속한 이 우주 안에서는 빛의 속도 이상을 낼 수가 없다. 그러나 온 우주는 뭐요? 빛의 속도 이상에서 다 조절이 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몇백 광년 그렇잖아요. 빛이 1년 달리는. 그러나 하나님은 뭐 빛의 속도로 뭐 천년을 가야 되는 거리에서도 하나님은 뭐요? 그 순식간이야. 그러니까 그런 거리니 뭐 속 또니 시간이니 이런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다 이 말이야. 그것을 영원이라 그래요. 영원. 자, 영원인데 하나님은 영원의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시간, 공간 이런 것들도 하나님 안에서는 다 미래나 현재나 과거가 뭐예요? 다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분이 타임머신 얘기하더래요. 타임머신은 하나님이 타임머신이에요. 하나님 안에서는 그런 시간적 제한은 있을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므로 하나님은 시간을 지배하셨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시간을 지배할 수 있는데 제가 그걸 여러분 영화를 보면 이제 어떤 잘 생긴 미남 미녀 주인공들이 사랑을 나누다가 드디어 결혼식을 올리고 신혼여행을 떠나다. 그래서 멋있는 오픈카를 타고 달리는데 저기서 오는 맞은쪽에서 추락하고 그냥 꽈당 했다. 그러면 그 주인공 부부가 그냥 탁 죽어버려요? 어떻게 죽어요? 천천히 죽습니다. 천천히 죽으면서 자 천천히 죽어요. 그건 뭐냐면 꽈당 했는데 우리가 옆에서 볼 때는 죽어버렸어. 죽었어. 뭐 3분의 1초 이내로 죽어버렸어. 우리에게는 우리 눈에는 그 1초도 안 걸렸어.
그런데 본인들에게는 상당히 긴 시간이에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영화 장면은 감독들이 어떻게 찍냐고 하면 따당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차 유리창 깨진 파편이 뭐예요? 천차 그 사람들도 저도 한번 다른 차가 와서 받았는데 이 안경이 다 뭐예요? 날라갔어요. 안경이. 이 안경이 어떻게 날아가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경 날아가는 것도 어떻게 날아가게? 그렇게 날아가. 그러니까 이런 것을 무슨 현상이라 그러냐면 time dilation이라고 합니다. 시간이 확장된다. 저는 개인적으로 한번 그거를 경험을 했어요. 옛날에 미국서 우리 아들하고 스키를 타고 그러니까 5시에 이제 일이 끝나고 아들 데리고 우리 아들 꼬마일 때 그때 7살인가밖에 안 됐을 때 데리고 이제 스키장 한 1시간 반 운전해서 스키장. 그래서 이제 그 스키장 한 6시 반 7시쯤 도착해 가지고 한 4시간 타면 11시 밤 11시 돼서 이제 타고 이제 돌아 내려오는데 차가 쫙 미끄러졌어. 미끄러져 차가 이제 밖에서 보면 내 차가 휙 도는 거야. 도는데 나는 안에서 핸들을 잡고 차가 갑자기 어떻게 천천히 돌아가는 거야. 그런데 나는 이 차를 이 핸들도 안 돌아가고 뭐 통제 불능이야 지금. 그러면서 이 차가 돌아가고 있다는 것은 알겠어. 아, 미끄러졌구나. 그러면 아 여기가 어디쯤 될 거고 여기는 이쪽으로는 뭐 천길낭떡 절벽이고 그리고 이쪽에는 이제 산 쪽으로 언덕 쪽으로는 그 눈 치우는 차가 눈을 막 이렇게 밀어가 눈이 쌓여 있고 야 내 차가 어느 쪽으로 갈까? 저 눈에 처박힐까? 아니면 천길낭떠지로 떨어질까? 내가 떨어지면 내가 죽을까? 안 죽어도 뭐 심하게 다치겠지? 그러면 헬기가 와서 나를 구조할까? 많은 생각을 했다고. 그러면서 무슨 생각까지 했냐고 하면 그때 이제 애 엄마가 떠나버리고 없었다고. 그러면서 내가 입원하면 그 애 엄마가 병원에 찾아와 보기나 할까? 그런데 찾아와 보면 내가 웃어줄까? 인상을 쓸까? 뭐? 그런 자질구레한 생각을 많이 할 수 있는 만큼 충분한 시간이 있었어. 아시겠죠? 그러다가 제가 결국 어떻게 했냐면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이거 하나님께 좀 도와달라는 기도도 안 하고 있네 내가. 내가 이게 뭐 하는 거야? 아, 그럼 지금부터 기도를 해야지. 그러고 이제 제가 핸들 잡고 눈을 감고 하나님
지금이 통제 불능인데 내가 지금 죽을지 살지 이게 모르겠는데 하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가 오늘 이렇게 죽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이 인정하신다면 뭐 죽죠 뭐. 어차피 눈 감으면 뭐예요? 천국에서 하나님 만날 텐데 뭐 좋습니다. 죽는데. 네. 그러나 내 생각에는 아직도 할 일이 많이 남아 있고 사람들에게 뉴 스타트도 가르쳐야 되고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도 가르쳐야 되고 이 땅에서 할 일이 많이 남아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하실 수 있으면 저는 지금 이 차는 통제 불능인데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인데 하나님 어떻게 도와줘서 저를 살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기도가 끝나고 아멘 하는 순간, 근데 그 시간이 아마 내가 느끼는 시간으로 한 20분쯤 걸렸던 것 같아요. 이런저런 생각 다 하고. 근데 그 아멘 딱 했는데 퐁 하는. 그 우리 아들은 골아떨어져서 옆에서 골아떨어져 있다가 차가 이제 얘는 뭐 차가 도는 줄도 모르고 지금 골아떨어지는 팍 하는 거야. 그 애가 깨가지고 아빠 무슨 일이야? 아빠 Daddy, what happened? 그래서 제가 문 열고 나가 보니까 아, 이 언덕에 눈 쌓아놓은 데 차가 눈 속에 팍 차박힌 거야. 와, 이거 뭐, 빠져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야, 당황해서 이거 어쩌지? 이러고 있는데, 그, 눈 치우는 큰 차가, 와, 하면서 오더라고요. 그러더니, 미끄러졌구나! 그러더니, 탁, 줄매가지고, 와, 한 게 이제 차가 나와가지고, 시동 탁 거니까, 붕! 해가지고 그래서 집으로 돌아온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아파트 20층에서 뛴다고 해도 땅에 닿는 시간까지는 한 적어도 한 2, 3초 걸립니다. 그 시간을 하나님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시간을 확장하고 하나님은 마지막 대화를 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 목사님도 아차 어떤 자기 판단을 잘못해가지고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그렇게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면 자기는 구원에 대한 뭐예요? 확신이 전망 상태가 돼서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 사단이 막 회몰아쳤겠죠. 그때 숨이 완전히 끊어지기까지는 시간이 있다고. 그때 하나님과 마지막 대화를 할수 있습니다. 내가 생각 안 나냐? 요한복음 5장 24절에 너나 믿잖아. 너는 영생을 가졌고 얻었고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뭐요? 옮긴 자인데. 베드로가 세 번씩이나 나를 부인해도 닭 우는 소리를 듣고는 돌아왔잖아. 너도 돌아와라. 그러면 그래서 하나님 품에 다시 안기고 숨을 쉬고 가셨을 수도 있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그런 특별히 또 그런 분이기 때문에 그런 분은 끝까지 죽으면서도 하나님을 찾았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겠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어차피 제 자신의 경험이니까 나도 뭐 잡다한 생각을 하다가 끝까지
아, 하나님께 아직도? 그래서 하나님이 들려준 거죠. 상구야, 너 뭐 잡생각만 하고 있냐? 이제는 나하고 대화하자. 하나님이 결국은 보호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뭐 저 사람은 자살했으니까 뭐 했으니까 하나님이 잘라버렸을 거야 뭐 이런 우리식의 이 세상식의 조건적 생각으로 하나님을 판단하지를 말라 이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만약 여러분 중에 어떤 분이 아이고 하나님이고 뭐고 다 귀찮아 그리고 마지막 순간을 맞이할지라도 하나님은 끝까지 포기하시지 않고 자꾸 대화하자고 그러실 겁니다. 그럴 때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 다시 하나님의 그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아들 예수를 피 흘리게 하고 부활시켰잖느냐. 너도 부활하게 되어 있어. 그럴 때 최후로 그것을 또 받아들이면 할렐루야! 여러분의 영생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알겠죠?